자, 5번의 기억은 어디서 봤어요? 내가 how is the weather? 그죠? How is the weather? 하고 what is the weather like? 하고 배웠지. 자, 그거 문장이고. 니은은 뭐예요? 주어 동사가 다 있지. Sounds good. 그러니까 자, 뭐야? 대동사 문장만 하나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 문장 이거야. 뭐에서 배웠냐면 두 가지 형용사 편에서 배웠는데 이거 너무 밝다. 1번 보니까 어부 플러스 추상명사가 있어요. 어부 플러스 추상명사는 뭘로 바꿀 수 있다? 형용사로 바꿀 수 있다겠죠. 그래서 it is of importance 하면 it is important로 바꿀 수 있다겠지. 두 번째, 자, like 플러스 추상명사도 뭘로 바꿀 수 있다? 형용사로 바꿀 수 있다겠죠. 이해되나? 그래서 우리가 What like는 자, 의문문에서 우리가 what like라는 문장은 자, 원래 이 like 다음에 what이 나와 있겠죠, 뒷문장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뭘로 바꿀 수 있다? How로 바꿀 수 있다겠죠. 좀더 어렵나? 그냥 이걸 이렇게 하자. like 플러스 what. like 플러스 what은 뭘로 바꿀 수 있다? How로 바꿀 수 있다겠어. 이해 돼요? 자, 이 문장은 또 어디서 배웠냐면 여기서 배웠지. 이 near나 appropriate나 like 같은 경우는 자, 형용사인데 뭐처럼 쓴다? 전치사처럼 쓴다겠죠. 됐지? 그래서 이 worth에 대한 것을 쭉 정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형용사 편에서. 다시 한번 눈에다 넣어놓으시고 문장 바로 들어갑니다. 자, What did you do over the summer? 그랬어요. 여름에 뭐 했어? 그랬죠? 지난 여름에 뭐 했으며? We worked as a volunteer. 자, 뭔가 발런티어의 일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파크에서. 내셔널 파크에서요. 자, I've been there. I've never been there. 거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 what is it? blank 그랬어요. What is it? blank. 자, 뒤에 보니까 it's beautiful. 어떠냐? 그러니까 아름답다 그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가 된다? like겠지. What is it like? 원래 문장이 뭐야? it is like what이겠죠? 자, like what은 뭘로 바꿀 수 있다? how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how is it? 야, 그게 어떠냐라는 문장이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wow, that sounds exciting. 야, 굉장히 좋았겠네. Maybe I should apply. 나도 지원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 이 문장은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인데. 자, sounds 매동식 동사다? 이형식 동사지. 이렇게 보어로 다 나왔어. 그러니까 뭐가만 들어가야 돼? 강조할 수 있는 문장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형태니까 뭐가 된다? did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안 됐어? 아, does, 아, sorry, sorry, sorry. 자, does, 내가 과거 형태라고 했군요. 과거 형태라고 했군요. 자, 이 문장이 어떻게? 자, 대동사 문장이니까 뭐가 들어간다? does. 답이 없어요. what 다음에 did, like 다음에 did가. 미안합니다. 테러 당할 뻔했네. 됐지?